두 번째로 제가 들고 싶은 단점으로 네, 네. 치자면 이게 결국은 명도 하는데 세월을 낚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도 문제는 오히려 낙찰가가 굉장히 매매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금액으로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까지 어떻게 할 거며 뭐 보통 우리가 털을 잘 이제 다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좋은 터에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어쨌든 누군가 실패한 그 터에서 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조금 찝찝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죠 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제도적으로 네.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명도 소송을 이제 할 때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 네. 있었어요 그 인도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입찰자가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서 뭐 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달라요.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 채무나 혹은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인도 명령이. 네. 그런데 공매는 세금 체납과 같은 그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게 공매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세징세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공매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체납자를 강제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경매처럼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고 매수자가 이제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명도를 해야 되는 특히 초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어렵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저렴한 가격에 받았다. 그래서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집을 비우는 그런 과정까지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마찰 없이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반 시민들. 약간 이쪽에 관해서 지식이 좀 적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100%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아, 훅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일반 시민들이 네. 부동산 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은 네. 정보가 이렇게 워낙 이렇게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준비만 조금 한다면은 사실은 그 웬만한 분들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웬 전문가 뺨치는 그런 지식을 사실 가지고 계세요. 그럴 수도 건축법, 있습니다. 예. 세법, 뭐 민법, 웬만한 전문가도 혀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어느 연령대가 네. 가장 경매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어떤 연령대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경매는 네. 일단 현금이 최소 10% 입찰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세대가 그렇죠. 돼야 되니까 기성 세대들이 투자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죠. 30, 40대, 한 50대까지. 그리고 요즘은 이 30대 젊은 세대들도 좀 경공매 시장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투자 패턴도 다세대나 연립.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도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가구나 수익이 나오는 그런 소형 임대 수익 건물들은 이제 은퇴를 앞둔 또 60대 이후에 또 분들이 그런 소형 임대 수익 건물을 이렇게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기도 하고 보통 투자 패턴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지요. 경공매로 입찰을 보면은 일반 매매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딱 받았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네. 벽을 다 오한마로 그냥 다 긁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매매는 보고 살 수나 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명도 시큰 잘했어요. 근데 명도 당한 사람 에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해마로 다 작살을 내놓고 왔어요. 이거 어떡할지. 그 인생의 문제인데. 네. 그 속상하겠죠. 많이 속상하죠.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체크하고 경매 입찰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뭐 사실 극소수고요. 그런데 드는 비용보다 낙찰을 잘못 받아가지고 드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땅을 땅을 받아가지고 드는 비용들이 사실은 더 크죠. 예를 들면은 뭐 모모한 지역에 어떤 분이 상업지역 한가운데 있는 상가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근데 몇 평이 안 나왔는데 너무너무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입찰을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이거 무조건 받았어요. 몇 백만 원 되지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 주차장 입구예요. 아, 그 사건 아는 것 같은데? 예, 그거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뭐 고양시에 있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손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집을 샀는데 세입자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 전세 보증금을 내가 입찰된 금액 플러스 전세 보증금을 다 내주고 난 다음에야 그분들을 이제 이사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에 그렇죠. 건물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